1845년 8월 31일 김대건 신부는 배의 이름을 라파엘호로 명명했고 페레올 주교 다블리 신부와 함께 배에 오른다. 조선에는 이 배를 타고 가나? 더 좋은 배를 구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주교님. 주교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작기네도 엄청 튼튼해요. 김대건 신부 일행은 라파엘호를 타고 상해에서 조선으로 출항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김대건 신부 일행은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무려 30일 동안이나 폭풍과 싸우다 낯선 섬에 표류하게 된다. 도련님, 도련님, 육지에요. 오, 전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어서 먹을 거리부터 찾아볼까요? 함께 찾아볼까요? 그 누구 계시오? 누교수광, 여기매 어디라고 찾아왔고 광? 도련님, 저게 뭔 말이래요? 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는디 여긴 조선이 아닌가 본디요? 일단 그물을 보아 낚시꾼 같으니 먹을 것을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Hello, do you have something to eat? 뭐라는 검수광? 오인? 조선 말인가? 여긴 조선인가요? 당연히 조선이수다. 여긴 제주도요. 천주님 감사합니다. 왜 이런 숙광? 와, 여기가 제주도라니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바다에서 그 고생을 했더니 마치 지상낙원에 온 기분이군요. 암요, 지상낙원이라든가 밥이 이렇게나 맛있네요. 허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천천히 하용 드십시오. 이거 맨도로 할 때 축 들이키소. 네. 하하, 따실 때 잡수란 말임 숙광. 근데 원래 제주도로 올라간 거 아닌가 봅수다. 네, 한양 근처에 재물포로 가려고 했는데 폭풍을 만나서 그만. 근데 요새 한양으로 들어가면 안 좋다고 하더미다. 무슨 일이 있나요? 한양 근처 영국함대가 있다지 안숙광. 그래서 한양 들어가는 게 감시가 엄청 심화됐음. 이게 다 천주님의 보살핌입니다. 바로 한양으로 가지 않아 천만다행입니다. 머리가 노란색이 숙광? 김대건 신부는 제주도민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함을 담아 미사를 진행했다. 김대건 신부가 조선에게 드린 최초의 미사였다. 제주도를 떠난 김대건 신부 일행은 1845년 10월 12일 마침내 충남 강경 황산포구에 도착한다. 누구요? 대건이냐? 어머니. 아이고, 정녕 내 아들 대건이가 맞느냐? 네, 어머니. 어머니의 아들 김대건이 맞습니다. 절 받으세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이 사제가 되었습니다. 사제? 네, 신부가 되었습니다. 천주님, 고맙습니다. 장하다 우리 아들. 어머니, 저는 바로 한양으로 가려 합니다. 그래, 그래야지. 이 예민은 늘 대건이 네 편이란다. 어머니. 어머니와의 애틋한 재회도 잠시. 김대건 신부는 곧바로 한양으로 향한다.